이관희 대표가 생각하는 오늘 시장의 핵심 키워드를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공개합니다. 자, 이관희 대표님은 오늘 올해도 주목해야 할 섹터라는 키워드로 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이걸 살펴봐야 된다. 올해도 역시 주목해 봐야 된다라는 것은 뭐 작년에도 좋았다라는 걸까요? 작년에 뭔가 좋은 모멘텀이 됐던 이 섹터 어떤 섹터입니까, 대표님? 네, 일단 뭐 비만 치료제 관련된 비만 섹터인데, 치료제 작년에는 되게 핫했는데 그쵸. 올해는 미국에 있는 회사들만 뭐 덴마크 회사랑 미국 회사만 잘 가고 있고 우리나라 관련된 종목들은 다 쉬고 있죠. 근데 물론 이제 직접적으로 돈을 버냐 안 버느냐의 차이도 있겠지만 여전히 지금 이 회사들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일단 덴마크 제약사죠. 이제 덴마크의 시가총액을 다 이끌고 있다라고 하는 노보 노디스크죠. 노보 노디스크가 세계 2위의 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 업체인 카탈런트라는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이제 인수 아마 보신 지 좀 계셨을 텐데 올 초에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 금액이 약 한 15조 3천억이고요. 올해 말까지 이제 인수를 완료할 계획인데, 그러니까 작년에 얘기 나왔던 얘기죠. 인수가 이제 올해 말까지 올해 이제 인수가 될 예정이고. 네. 이를 통해서 이제 충전 용량 증가 효과가 이제 26년부터 나타날 거다. 한마디로 지금 약이 없어서 못 팔 정도인데 아예 그냥 만드는 회사를 사가지고 직접 이제 만들겠다는 거죠. 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체중 감량제 이제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이제 사례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노보 노디스크의 위고비, 그 다음에 일라이 릴리의 젯바운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없어서 못 팝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에 이제 성능 개량, 뭐, 그 다음에 효과를 좀 더 지속시키고, 배에다가 놔야 되는데, 사실은 이거를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놓으면 되게 힘들겠죠. 아프겠죠. 예, 그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 뭐, 한 달에 한 번씩 놓는다든지, 좀 기간을 늘리는 그런 형태로 지금 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이제 작년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제 모건 스탠리가 이제 이 시장을 한번 규모로 파악해 봤는데, 지난해에 약 한 3조 2천억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24억 달러 정도 규모였다라고 하면 네. 2030년이 되면 540억 달러, 71조 8,500억 원 가량으로 네. 이제 시장은 성장할 걸로 좀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을 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작년에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였는데 우리나라 기업들도 보면 여기에 발맞춰서 여러 가지를 이제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에서는 한미약품 많이 드셨을 텐데 한미약품이 한국형 비만 치료제 개발 중이고요. 네. 그 임상 3상이 이미 진입이 됐죠. 기존에 있던 물질이기 때문에 금방 임상을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GLP-1RA라는 이제 비만 치료제를 직접 개발 중인데 아직은 여기는 임상 1상 단계고요. LG화학 하면 이제 사실은 뭐 2차 전지 소재로만 알고 계신데 이쪽은 이제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을 지금 개발을 해서 이미 해외 기업에 수출을 했고요. 한마디로 수출했다는 거는 계속 연구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원제약 같은 경우도 국내 바이오 기업인 라파스와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를 패치 형태로 개발하는 걸 지금 진행 중이고요. 펩트론도 마찬가지로 지금 서방형 기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 넣고 이제 한 달에 한 번 넣는 네. 그런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어서 위 업체 노보 노디스크라든지 그다음에 일라이 릴리랑 협상 중이다. 근데 어디라고 밝히진 않았습니다. 네. 이 부분이 이제 작년에 부각되면서 급하게 좀 주가가 올라갔다가 최근 조정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JP모건 헬스케어 이후에 관련 기업들이 이제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둔화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소멸로 하락을 했죠. 기대감이 소멸되면서 하락했는데 뭔가 빨리 뭔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나오니까 실망 매물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기회로 작용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올해도 비만 치료제 시장은 계속 확대될 걸로 예상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시장에 부각되기 시작하면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작년에 굉장히 핫했죠. 이슈가 많이 됐고 실제로 주가도 많이 올랐던 이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종목들이 올해는 지금 쉬고 있는 상황인데 다시 한번 반등 모멘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설명해 주신 내용들을 잘 체크해 봐야 되겠고 그렇다면은 종목으로 한번 저희가 조금 더 좁혀보겠습니다. 앞서서도 여러 가지 회사들, 제약회사들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보세요? 네, 일단 두 종목 이걸 보고 있는데 펩트론과 한미약품인데 펩트론 먼저 말씀드리면 펩트론은 이제 이 서방형 기술이라고 해서 네. 아까 효과를 좀 더 지속하게 가능하게 한마디로 약의 물질을 서서히 방출하게 해주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작년 6월 달에 이제 거의 만 원대도 안 되는 가격에 시작해서 4만 7천 원까지 급등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2만 5천 원대인데 최근에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죠. 작년에 올랐던 부분에 대한 거의 50% 이상, 50% 가까이 반납을 하고 다시 지금 재상승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최근에 이제 실적도 좀 안 좋았고, 그 다음에 이 기대감이 소멸되면서 단기적으로 급락을 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여전히 이제 GLP-1 계열의 약물이 약효로 오래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은 이미 이제 테스트가 됐고 서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뭐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네. 기사는 나왔는데, 아직까지 이제 주 1회 투여를 이제 월 1회 투여로 기술 개발 중인 상황입니다. 이 기술이 개발 중인데 이거를 만약에 두 회사 중에 한 회사가 채택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여기에 굉장히 또 힘이 실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술 수출 기대감은 여전히 있는데 이게 항상 바이오 종목들의 투자가 어려운 이유가 이게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렇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전히 좀 많이 빠졌다. 이런 부분들은 되돌리면 50% 정도 하고 나면 다시 한번 기대감이 싹 틀 때 다시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제가 주봉 차트 띄워놨는데 다시 한번 뭐 4만 원 돌파를 위해서 갈 요구하지 않겠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펩트론을 첫 번째 종목으로 알려주셨고요.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어떤 종목 더 볼까요? 예, 일단 뭐 펩트론이 너무 변동성이 커서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만약에 다른 대안 종목이 한미약품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죠. 여전히 이제 한국형 비만 치료제를 지금 임상 3상 국내에서 임상 3상 하고 있고 이게 통과가 되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임상이 끝나고 나서 만약에 약으로 진출한다라고 하면 네. 또 이제 한미가 북경 한미가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도의 진출도 충분히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난번 실적 발표 때도 보셨듯이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북경 한미에서 굉장히 이제 선전을 하면서 실적이 호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실적과 모멘텀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기존 약들로 이미 잘 벌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비만 치료제 이슈까지 있다라고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저 차트 한번 보시면 최근에 1월 3일이 고점이었는데 37만 7천 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조정 잘 받고 내려와 있습니다. 34만 원 돌파하고 나면 다시 한번 전고점 트라이 충분히 가능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으로 두 가지, 뭐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한미약품 주셨고, 펩트론도 함께 볼 필요가 있다. 어느 정도 조정받고 지금 조정받은 위치에서 다시 반등할 수 있을지 여부를 잘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올해도 주목해야 할 섹터, 비만 치료제 관련된 섹터를 저희가 이 키워드 박정식 대표님께도 알려드렸어요. 박정식 대표님은 이 키워드 보시고 어떤 종목을 고르셨나요? 관련 종목들을 좀 살펴보니까요, 네. 광동제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특히 이제 비만 관련 종목들은 이미 좀 시가총액이 상당히 높던가 또는 이제 적자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광동제약은 밸류에이션 그리고 실적 이슈까지 전부 다 챙겨볼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 뭐 청시번 쌍화탕 한방 제품으로 상당히 이제 유명한 제약 업체이고 또 이런 제약 쪽의 매출보다는 뭐 비타어백이나 옥수수 수염차 헛개수 삼다수 브랜드 이 음식료 관련 쪽에 매출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또 그런 그렇죠. 업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 종목을 보면 지난 2023년 매출이 1조 5,144억 5,400만 원으로 상당히 좀 괜찮게 나왔고 영업이익도 421억이 나오면서 각각 한 5.8% 10% 정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가 됐습니다. 또 현재 개발 중인 신약 이제 세스키 테르펜 성분의 비만 치료제 KD101이 있는데 이미 국내 2상을 마치고 2B상 프로토콜 및 적응증 확대 방안을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원래는 이제 R&D 쪽에 많이 이제 투자를 좀 안 했다가 최근 들어서 R&D 쪽에 매출 비중을 점차적으로 좀 늘려 나가고 있는 그런 추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관련 비만 관련 종목들을 만약에 노리시는 분이 있다면 이런 이제 밸류에이션, 실적, 이슈까지 3박자가 모두 갖춰진 광동제약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좀 시세가 살짝 이제 횡보권에서 이제 들고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네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7,600원이 이탈되지 않는 한 홀딩 관점 가능할 것 같고요. 이 상태로 이제 한 단계 더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계속 부딪히고 있던 주봉상 흐름을 보면
현재 8,500원, 400원 요 가격 권역까지는 한 번 정도 터치를 해줄 것 같고 이미 근데 여러 번 부딪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9,300원에서 1,200원 정도 자리까지도 중기적인 상승력이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광동제약까지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으로 하나를 또 발굴을 해주셨어요. 가격은 일단은 지난 10월부터 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8,500원 선 맞고 떨어지는 패턴들을 보여줬는데 과연 이번에는 8,500원 선 돌파하면서 조금 더 우상향할지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